게임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오르기 위한 청년 프로게이머들의 대결 현장 스카이 2002 온겜네 스타리그. 자, 오늘은 6주간의 스트레스 강도 높은 16강 혼전을 통과 8명의 전사들이 8강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8강 1주차 역시 좋은 말씀에는 게임 전문가 엄재경, 김도영씨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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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제 오늘부터 8강이 시작됩니다. 아, 시드를 받은 4명 중에서 1명 변길섭 선수만 8강에 올랐습니다만은 지난 대회 8강, 4강 결승을 꼭 잡고 봤던 선수들이 무난히 이번 대회는 또 그 자신의 명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8강에서 얻게 됐어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챌린지 리그를 거쳐서 예, 뭐 그 스타리그에 진출한 선수들이 뭐 8강에 올라간 성적도 매우 좋고 네. 뭐 지난 시즌에는 진짜 시드 배정을 받았던 4명의 선수가 16강에서 모조리 탈락을 하는 이변이 벌어져가지고 예,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지난 시즌에 우승자 변길섭 선수가 네. 예, 참 유일하게 그 어떤 명예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3전 3승으로 진출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조용호 선수라든가 베르트랑 선수 그렇게 방송 경험 많지 않고 이제 뭐 본격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선수도 무난히 8강에 합류했고요. 네, 뭐 베르트랑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스타 리그에서의 좋은 성적뿐만 아니고 뭐 워크래프트 3 같은 경우도 네. 결승에 진출하는 정말로 뛰어난 감각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고 예, 또 박정석 선수의 8강 진출과 함께 또 이 선수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프로토스에 대한 사랑을, 종족에 대한 사랑이 지금 한 선수에게 몰리고 있습니다. 네, 박정석 그러니까, 선수. 그리고 또 베르트랑 선수는 워크래프트 3 리그까지 합치면은 그 온게임넷에서 네. 14연승이네요. 아, 네. 만약에 둘 다 우승하면 챔피언 네, 벨트를 두 개 다른 걸 이렇게 부딪혀야 될 것 같습니다. 베르트랑 선수. 기대해보도록 하죠. 누가 베르트랑 선수를 온게임넷에서 이제 지게 할지 이것도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또 그런 의미 또한 있겠네요. 자, 이번 대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주최 역시 언제나처럼 온게임넷과 스포츠조선이 이번 대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텍이 후원을 하고 게이밍 컴퍼니가 개막일부터 폐막일까지 이번 대회를 주관합니다. 자, 16강 끝났고 이제 8강 시작됩니다. 자, 16강 여러 가지로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16강 내용들을 데이터로 분석해보겠습니다. 16강 테란 7명, 저그 7명, 프로토스 2명이 16명이 딱 이렇게 경기를 했었는데 8강은 거의 2분의 1 정도로 살아남았군요. 네, 거의 뭐 반반씩 올라왔네요. 네, 네, 뭐 그렇기는 한데 테란이 약간 뭐 퍼센티지상으로 조금 높지 않습니까? 네, 네 높은데 승률도 테란이 좀 좋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뭐 테란은 어떤 3승으로 1위 진출한 선수들이 뭐 3명이나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네, 이번 시즌은 뭐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테란이 몹시 좋아요. 네. 그리고 챌린지 리그 출신 선수 4명 중에서 4명 그러니까 모두 8강을 진출했거든요. 이거는 참고 이변입니다. 네, 굉장히 놀라운 거죠. 네. 네. 그 네. 네, 말씀하셨죠. 네, 아무래도 그 뭐, 기존의 그 리그에서 어떤 신인들이 16강에 이제 그 어떤 치열한 예선, 오프라인 네. 예선을 거쳐서 16강에 이제 들긴 들었는데 어떤 뭐 조명과 예, 관중 환호와. 예, 그렇죠. 뭐 그리고 뭐 어떤 방송과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좀 활약을 못 보이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았는데 인제는 챌린지 리그를 거쳐서 선수들이 또 듀얼 토너먼트를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방송 경기까지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선수들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예, 네. 다르죠 예전과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챌린지 리그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챌린지 리그 선수는 더욱더 힘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데이터를 물론이죠. 보면. 자, 오늘 이제 8강이 시작됩니다. 8강 두 개조로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8강 대진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드리죠. 8강 그룹 A조를 보겠습니다. 변길섭, 박정석, 조용호, 베르트랑 선수가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개조 그룹 A조입니다. 변길섭 전대회 우승자로서 딱 이렇게 또 1위 진출했어요. 네. 그리고 박정석 선수 두 말을 나이 없이 프로토스의 희망. 조용호 선수는 지금 승률이 상당히 좋죠? 그렇죠. 예, 조용호 선수가 8승 2패, 예, 80%로 1위 승률이고요. 베르트랑 선수하고 같죠. 네. 다음 그룹 B조. 김정민, 홍진호, 임효환, 장진남. 그룹 A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그룹 B조를 더 죽음의 자로 가시는 분도 꽤 계세요. 네. A조와는 다르게 그 과거에 크게 명성을 떨치던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선수들인데 이번에도 역시 16강 초 1위 또는 2위로 그룹 B죠. 8강에 합류를 했습니다. 오늘 네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8강의 첫 주차 경기. 아, 멋진 경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8강보다 좋은 것이 이번 주에 경기했던 선수들이 다음 주에 또 나오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올라와 있는 선수들이 모두 나오죠. 네. 매일매일. 네. 가끔 이렇게 오시던
축구 대진을 확인하지 않고 오시면 좋아하는 선수의 경기를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오쳤다가. 하지만 8강은 매번 8명의 선수가 경기를 하게 됩니다. 8강 오늘 첫 번째 1주차 어떤 경기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8강 1경기는 변길섭 선수와 조용호 선수가 대결을 합니다. 조용호 선수 현재 승률 1위.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네오비프로스트에서 홍진호 장진남 선수의 저구대 저구가 준비되어 있군요. 세 번째 박정석 선수와 베르탕 선수의 대결. 오늘의 최고 기대 경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가장 긴 경기가 되겠죠. 베르탕 선수 프로토스 상대로 얼마나 더 긴 경기를 할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포비든존에서 네오포비든존에서 태안대 태란전 김정민 선수와 임효환 선수의 대결. 네 번째 경기는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뭐 라이벌전도 그렇죠. 될 수 있는 예, 그런 경기죠. 라이벌전 분위기가 아주 물씬 풍기죠. 네, 실제 또 라이벌전에서 그 선수들이 붙은 적도 있었죠. 그럼요. 네, 오늘은 또 공식전에서는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지는군요. 말씀드리는데 오늘 첫 번째 경기는 변길섭 선수와 조영우 선수, 조영우 선수와 변길섭 선수가 대결을 합니다. 두 선수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확인했군요. 네, 자, 판단은 변근석 선수가 먼저입니다. 자, 변근석 선수 잡고 이제 그냥 막 녹죠. 녹아. 러커 두기 히드라까지 다 잡아냈죠 지금. 네, 뭐 추가 명령 올 필요도 없겠습니다. 딱. 드랍시야 실어. 네, 말씀하시죠. 거의 마무리인데요, 이게. 네. 먼저 예, 정재현 선수 올려놔봐야 뭐 합니까? 예. 자, 무방비 상태로 계속 당구만 노려보겠다는 플레이를 했습니다만 변근석 선수가 상대편에. 다섯 킬로 보이는데요. 쫓아가죠. 지금 1대1로 끝났죠. 이거 네 개, 다섯 개 남았습니다. 조영호 선수가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뉴탈하는 서학 선수. 자 방어선을 뒤로 후퇴합니다. 멀티 지역 지켜내기 힘들 수 있어요 지금. 네, 이거 나쁘군요. 들어갑니다. 예, 이거 이름은 크죠. 네, 네 지금 그냥 싸워도 될 만큼 저글링이 많아요. 네, 자 가까이 보이는 것보다 여기저기 싸우고 있다. 지금 스파이어 테러 들어가죠. 네, 자, 저 스파이어 금방 파괴되거든요. 스파이어. 스카 2005 경기 스타리그 8강 1주차 경기 그 중에서도 첫 대결을 펼칠 두 선수들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좌측의 변길섭, 우측의 조용호 선수. 변길섭 금빛 한빛섭 유니폼을 입고 나왔습니다. 한빛스타 소속 24전 17승 7패 코카콜라의 8강 네이티브의 우승입니다. 예, 그럼 뭐 갑작스럽게 베르트랑 선수와 지금 상대하는 조용호 선수가 네. 10전을 딱 넘어서면서 둘이 그냥 80% 승률로 팍 치고 와서 그렇지 예, 실질적으로 약 그 20전 이상 선수 중에선 변길섭 선수가 승률이 가장 높죠. 네. 변길섭 승률 3입니다만은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쉽게 한두 번 졌다 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중권 씨의 응원 먹고 그대의 불꽃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변길섭 힘내라. 모든 이에게 변길섭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변길섭 선수는 지금 막 불꽃이 막 살아나고 있는 일환이니까요. 예. 혹시 지더라도 그때 이런 응원 문구가 힘이 되겠네요. 예, 꺼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뭐 아주 잘 타고 있어 지금. 네, 예. 앞에 선수들한테 막 다 앞에 선수들까지 태우고 있는 변길섭 선수의 가공할 만한 불꽃입니다. 이에만 쌓은 조용호 선수 승률 1위에 빛납니다. 올팀 초짜 아이디가 신선하긴 합니다만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조용호 선수 예. 승률 1위. 뭐 승률이 뭐 80% 넘어가고 70% 막 넘어가고 이런 승률은 사실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네. 네,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언제가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고요. 네. 네, 조용호 선수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경향적으로 떨어지는 법이지만 계속 유지하지 말란 법도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태병근 씨 한번 묻고 그는 참았다. 마린이 쏘고 질럿이 찢고 질럿도 뭐 네. 메딕이 놀려도 탱크가 비웃어도 꼭 참았다. 하이 템플러겠죠. 네. 그동안 이제 조용호 선수가 막 진짜 아이디에서 이렇게 좀 언더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팬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제가 경기 전에 이 두 선수들을 만나봤는데요. 변길섭 네. 선수 같은 경우 현재 8강에 진출해 있는 저그이저 중에 이제 제일 피하고 싶은 선수가 바로 조용호 선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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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아무래도 이 방송 경기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선수들 실력 외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긴장감인데 네. 그런 긴장감을 누르기 위해서 그 우왕정심원을 예, 먹고 있더라고요. 네. 얼마나 효과를 볼는지는 예, 두고 봐야 되겠죠. 몸이 좀 안 좋아서 약을 좀 많이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선수들 긴장되겠죠. 저도 경기하기 전에는 이렇게 손에 땀이 나는데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두 선수들의 경기를 펼칠 맵은 네오버티고입니다. 네오버티고 화면을 통해 소개해드리죠. 네, 뭐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유별나게 그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테란이 조금씩 이렇게 그 대저그 상대로 이제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어갖고 15-10
예, 이제는 차이가 좀 벌어졌죠. 네. 예, 15대 10이면 한 6대 4 정도 되는데 그 뭐 결과는 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선수들한테 또 물어보면은 테란 유저들은 아유 저거 상대하기 힘들다. 저구 유저는 저거 좋다. 예, 이런 그 반응을 많이 보여요. 그리고 조용호 선수도 예, 지난번에 그 최인규 선수한테 졌을 네. 때도 아 저구가 좋은 맵인데 내가 졌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저구가 네. 좋은 맵이 아닌 포비든 존에서는 또 이겼지 않습니까? 네, 버티고서 어떻게 졌냐 막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고 뭐 변길섭 선수는 그 왜 강도경 선수하고 그 지난 시즌 결승전에서 한번 싸워서 네. 역전승을 한 바 있긴 있어요. 그런데도 변길섭 선수는 뭐 테란이고 저거 둘 다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정도 예, 네. 그 반응을 보입니다. 네오버티고에서 그 테란의 승률이 이 저거보다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임유한 선수가 예, 경기를 다 이겼죠. 네, 임유한 선수가 저거 상대로 네 번을 싸서 몽땅 이겼습니다. 예. 임유한 선수. 정말 승률 오르는데 홍원을 합니다. 뭐 진짜 다른 진짜 저그의 공공의 적이에요. 다른 선수도 그렇습니다. 두고 보자. 아, 이제 첫 번째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16강도 역시 첫 경기를 이긴 선수가 8명 중에 6명이 8강에 올랐습니다. 첫 경기 각 선수들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기 결과 나올지 오늘의 첫 대결 변길섭 조용호가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박수를 받고 두 명의 선수가 경기를 준비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하겠죠. 변길섭, 조용호 선수. 상대 종족의 전적을 알아보겠습니다. 변길섭 선수의 대저구 전적은 8승 5패. 조용호 선수는 4승. 테란에게만 적군요, 조용호 선수.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저그가 테란한테 거의 전승거지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네. 조용호 선수가 무한 점심 못 먹을 때 주위에서 게이머들이 약물 검사를 해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의 대결 지금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대결입니다. 네, 스카이 2005 게임즈 스타리그 8강 1주차 첫 경기 먼저 변길섭 선수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변길섭 선수의 진영은 한시 변길섭 테란으로 경기합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조용호 선수는 대각선입니다. 대각선 8시 조용호 선수 저거 맵부터 보도록 하죠. 예, 뭐 요즘 들어서 그 뭐 오늘만 해도 그 이 분장실에서 그 저그 유저들이 모여가지고 팔드론의 효용성에 대해서 막 그 의논들 하고 있었거든요. 네. 팔드론 좋다. 예. 다 구두로 났는데 팔드론 좋지. 지난번에는 그 조용호 선수가 여기였잖아요. 네. 조용호 선수가 여기고 예, 이 지역이 그 어떤 그 최인규 선수, 조용호 선수가 패할 때 말이죠. 그때 이제 최인규 선수가 입구를 이렇게 막았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때 조용호 선수가 가루방향으로 확실히 정찰을 하거나 이렇게 뭐 어떤 시기로든지 저그를 이렇게 보낼 때 팔드론이었으면 그거 뚫렸습니다. 아. 예. 진짜 그럴 수 있고, 조용호 선수가 팔드론 할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이러면서 막 변길섭 선수에게 그 농담 삼아 협박을 막 했거든요. 좀 전에. 네. 예. 근데 지금은, 예. 팔드론 하면 망하죠. 네. 오버로드에 이어서 이제 조용호 선수가 드론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잡힙니다. 드론은 가로방향을 오버로드는 세로방향으로 보내고 있는 조용호 선수. 네, 변길섭 선수 뭐 입구 막고 플레이할 의향이 없죠 지금으로서. 네, 예, 투베럭스로 출발하겠다는 생각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제 것도 좀 네. 높이 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변길섭 선수도 이제 정찰을 막 시작을 했고요. 예, 조용호 선수는 일단 예 입구 쪽에 그렇죠 가로 방향이 아닌 게 이제 확인이 되었으니까. 예, 조용호 선수가 지금 드론 정찰도 하고 있죠. 네. 만약에 가로방향이었으면은 일단 뭐 바로 진짜 팔드론 구도로는 아닐지라도 바로 스퍼닝풀을 지었을 것 같은데 예, 가로방향이 아닌 게 확인이 되니까 어떤 언덕 입구 쪽에다가 해철이 먼저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조용호 선수의 빌드는 이 맵에서 어느 정도 그 원해처리 플레이 즉 그 원해처리 러커 생산 이후에 언덕이 멀티를 가져가는 적어도 있거든요. 네. 예, 조용호 선수라면 혹시나 그렇게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은 약
약간 예, 부자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러시거리가 2맵으로서는 버티고로서는 가장 먼 예, 이런 형태로 지금 러시거리가 이제 잡혔잖아요. 예, 그리고 승자는 보겠습니다. 변기섭 선수가 71%로 상당히 높게 우승 예상이 나왔습니다. 네. 승리 예상이 나왔습니다. 뭐 누차에 걸쳐서 예, 뭐 그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시 지역이 특히나 저그 유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네. 예, 7시가 되면은 그 입구 쪽에다 해처리 딱 만들고 그 다음에 멀티를 바로 먹더라도 멀티와 본진 그 양쪽을 동시에 수비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여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변길섭 선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저그가 이제 쓰레 처리를 예, 멀티 쪽에 가져가고 부자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투베룩스 상황에서 예, 더블 커맨드를 생각한다든가 아니면은 예, 지금 상황에서 태클을 올리기는 약간 무리라고 보이지거든요. 네. 스타리그 승률순위 베르탕 선수와 조영우 선수가 동률 1위입니다. 3위는 변기섭, 4위는 임유환, 박찬문, 홍준호 선수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예, 조영우 선수가 만약에 이기면 뭐 당연히 단독 1위가 되고 네. 지면 2위가 됩니다. 그 뭐 그래도 변기섭 선수가 조영우 선수를 이겨도 뭐 격차 그러니까 0.7% 차이밖에 안 날 뿐 예, 조영우 선수가 조금 높긴 높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변기섭 선수는 만약에 이 경기 지게 되면은 임유환 선수한테 3위 자리를 뺏기죠. 예. 네, 그리고 그 지난번 임요한 선수와 예, 성학수 선수와의 경기에서 입구 쪽에 성금 콜로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요한 선수가 머린 매듭으로 뚫고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네, 뒤쪽을 막 건드리면서요. 예, 그때 같은 경우 제가 그 리플레이를 다시 확인해 봤을 때 성금 콜로니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입구 쪽에서 머린 매듭이 뚫고 올라오려고 할 때 그때 당시 두 개의 성금 콜로니가 같이 공격을 했더라면 올라오는 것이 힘들었을 텐데 성금 콜로니 위치가 분리되어 있어서 하나만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뚫고 올라가셨는데 이번 경기는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고 보여지네요. 예, 어쩌면 러시 거리도 훨씬 멀고요. 예. 그때에 비해서. 자, 조용우 선수의 저글링이 한번 정찰 삼아 가보고 병력들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변길섭 선수 그리고 팩토리는 도넛스 위쪽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같은 거리에서 부자적을 상대로 괜히 그 투베럭스에서의 탱크 테크 올려서 어떤 일반 형태의 조이기 오히려 테란이 가난하게 나가는 것은 예, 안 좋다고 보이시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투베럭스 위에 더블이 가장 나을 것 같은데요. 팩토리에 도나고 있고 머리만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변길섭 선수. 예, 변길섭 선수는 빨리 조이려고 생각을 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안 이 맵에서 테란이 저그에게 승률이 되게 낮았던 기간이 있었어요. 네. 예, 그 이후로 이제 테란이 승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테란이 승률이 낮던 기간에는 주로 뭐냐면은 러시 거리가 짧으니까 이러면서 막 예, 그렇게 아주 빠르게 압박을 해보고, 예, 막 빠르게 조이기 해보고, 이런 거 저그한테 막히고 나면은 결국 역전패 나가는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테란 승률이 높아진 거는 보통, 오히려 테란이 참고, 물량이죠. 예, 모아서 한 방에 밀기, 참고 막 수비하면서 더블 커맨드 해가지고 물량 보고, 네. 이런 거를 저그가 조바심을 내면서 막 공격을 하다가 테란이 이김.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오히려 공격적으로 이 플레이를 하는 그 종족이 좀 저왔거든요, 늘. 네. 근데 지금 변기섭 선수는 병력들을 상당히 전진 배치합니다. 네, 어쨌든 변기섭 선수가 노리는 거는 예, 뚫고 올라가 있다는 얘기인데 네. 만약 이것이 실패하면은 조용호 선수가 유리해질 수 있는. 네. 어쨌든 지금 현재 두 선수 간의 전략 빌드 상으로는 분명히 네, 조용호 선수가 해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번거까지 지휘를 했습니다만 실패를 했고 탱크 추가됩니다. 이 앞쪽으로. 그러면서 스파이어 절반 정도 지어줬습니다. 조영우 선수. 네, 저런 조이기를 시도했다 빨리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야, 네. 조영우 선수 이건 대단한 배짱이네요. 예. 그 조영우 선수가 이 병길섭 선수가 탱크까지 몰고 와가지고 벙커까지 막 지으면서 조이는 거를 딱 보니까 지금 드랍십이 날라올 일은 없겠구나. 네. 라고 하는 걸 지금 조영우 선수가 직감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예 그냥 유닛 네 매딕으로 그냥 고치면서 예. 벙커로 끝내 짚고 있어요. 네, 터렛 옆에 짚고 있고 이제 조용우 선수는 저글링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격 총력에서 처음 뽑은 조용우 선수. 네, 어쨌든 뮤탈리스트 쪽을 선택을 했네요, 조용우 선수. 네, 자 선크 네 개째 짚고 있습니다만 앞쪽에 있는 선크 하나는 파괴가 될 듯. 예, 이런 확실한 조이기를 하기 위해서는 예 벙커 더 지어야 됩니다. 지금 변기섭 선수 물론 예. 본진의 뮤탈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해줘야 되고요. 네. 아 저글링 뛰어 저글링 아래쪽으로 뜁니다. 저글링 뛰어 저글링 뛰어 붙자. 네, 본진으로 가는 거예요. 네, 예. 네. 자, 저글링은 앞쪽에 조이기 라인을 편성하고 상대편과 싸우지 않고 본진 쪽으로 갑니다. 조용호 선수. 타이밍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예 본진에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될 것 같은데요. 변기섭 선수 완전 불꽃 테란이죠. 네.
그래 갈 테면 가라. 본진 방어돼 있으니까 나는 입구 뚫을 거 뚫는다. 덩크 두 번째 파괴될 듯 파괴됩니다. 예, 그러나 뭐 저그 입장에서는 지금 머린들이 계속 추가되는 거는 아니고 지금 본진 쪽 그냥 열어놨죠. 변기수 선수 병력들이 있군요. 예. 지금 얘 조영우 선수 성공이죠. 탱크가 어쨌건 더 이상 추가되는 거는 막았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저글링을 통해서 추가되는 어떤 머린 메딕의 이동을 또 차단시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모아놓은 뮤탈리스크로 탱크만 없애도 그런데 지금 성풍 콜로니들이 다 파괴돼서 진짜 네. 머린들이 스티팩 쓰고 달려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저글링들은 뒤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뮤탈리스크 보고 있는 조영우 선수. 네. 최대한 모아야죠. 조영우 네. 선수는. 한 방에 뚫는 수밖에 없어요. 꼭 참고 있습니다. 꼭 참고. 엔진형 베일을 시야 확보하면서 포격해내고 있는 변길섭. 네, 멀티 쪽에 드론에게 탱크 포격이 지금 가해지고 있죠. 네, 차츰차츰 상대편 허물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변길섭. 야, 진짜 예. 그 변길섭 선수가 마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조이기를 보통 시작한 테란이 그 조이기 뚫리면 보통 졌기 때문에 그 시절에 테란이 이제 저그 상대로 승률이 좋지 않았었다. 네. 그거는 조이기가 좀 확실하지 예. 못했어요. 그렇죠. 예. 예, 조이기 확실하게 조이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지라고 네.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변기섭 네. 선수가 예. 조이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 조여서 그런 거지. 그렇죠. 예. 천천히 상대편 지금 예. 네, 말씀하시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이기를 시도할 때는 집을 쳐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처럼요. 네. 확실하게 조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호 선수의 대응책. 이제 병력들 올라가 준비하는데요. 예, 그나마 지금 조용호 선수가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어떤 해처리가 파괴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 뒤이어 달려가고 있는 저 예, 머린 예, 메딕 물량 이거는 이렇게 대기해 놨던 저글링도 여기서 소모되고요. 조용호 선수 그리고 확장 기지 부근에선 자원 채집 전혀 안 됩니다. 단 3기 줄였거든요, 머린을. 네. 지금 저 병력들이 이제 그 이 조이고 있는 그 이 병력들하고 합류해 가지고 이거는 예. 네, 정희 선수 어떤 기가 놀라워요. 조용호 선수. 네, 꼬리를 완전히 차단했죠 지금. 예, 이거는 정말 잘했는데 이걸 보고 변길섭 선수도 머린 메딕들이 그냥 본진으로 입성을 해버린 거거든요. 네, 자 추가 병력들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미 동원된 병력들을 갖고 상대편에 타격을 주고 있는 변길섭. 뮤탈리스크 싸우는 뮤탈리스크. 자, 뮤탈리스크 저글링 해주죠. 예, 막아요. 이거 막. 이거 그렇죠. 이런 게 막히고 나면 예, 지금부터 없죠, 예. 그렇죠. 벙커가 있다고 해서 벙커 속에 들어가 있는 병사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네. 테란이 이제부터는 할 게 없어지거든요. 네. 소수의 병력들이 갑니다만 조이기란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는군요. 변길섭. 병력들도 왔는데 그나마 머리 세게 메딕 하나. 그래도 뮤탈리스크도 거의 다 잡았네요. 예. 그리고 벙커 속에 들어갔습니다. 변길섭 얼굴 표정이 변하지 않고. 예, 진짜 경기 팽팽하네요. 뮤탈리스크로 거의 조용기다리 뚫는가 했으니 했는데 머린 세기가 와서 아무튼 조용기다리는 아직까지 버티고 네오 버티고에다 버티고 있는 변길섭. 그리고 해체를 하나 더 늘립니다. 조용 네, 선수 아무래도 저글링의 숫자가 좀 더 보강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 뭐 그러나 뭐 조용호 선수도 예, 그 어떤 멀티 지역의 익스트랙터가 한번 파괴됐었네요. 이러면 뮤탈리스크를 모으는 게 여의치가 않은데 말이죠. 예, 머린들은 속속 추가가 되고 있고. 네. 그나마 이제 탱크하고 차를 잡아내면서. 지금 쫓아내네요. 예, 지금 쫓아내는 이 조용호 선수의 타이밍은 좋았죠. 추가되는 병력이 많았거든요. 네. 하지만은 저기 뒤에 오는 중원 병력들을 보자 병력을 뺍니다. 조용호. 예. 다시 언덕 위쪽에서 방어선. 탱크는 잡았는데 네. 이제는. 글쎄요, 이 러커가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저 그 머린 메딕 경력이 그렇죠, 예. 이렇게 들어올 때 그걸 뮤탈리스크 저글링만으로 막아낼 수 있느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아마도 그 러커 체제 전환이 느렸던 것은 멀티 쪽에 그 자원 채취를 하지 못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조이기가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예. 예. 드론을 아예 빼놨군요. 드론을 멀찌감치 빼놨습니다만. 변기수 선수 먼저 확장기 쪽부터 공격을 합니다. 익스트랙터 파괴되기 일보 직전 익스트랙터 파괴를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 해처리까지 공격하는 변길섭. 진짜 예 강력하죠. 네. 예. 변길섭 돌기란이 뚫리나 했습니다. 뚫리지 않았고 드론 그냥 보여줍니까? 해처리 파괴되고 안쪽으로 더 이상 더 오면은 아무튼 익스트랙터 건 없고 확장기지만 밉니다. 이러면서 또 안전하게 예. 확장까지 하는 변길섭. 진짜 강력하네요. 저그 상대로의 그 조이기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변길섭 네. 선수.
침착하고 빈틈이 보이지 않는 변기섭 선수의 플레이. 예, 그러니까 조용호 선수 지금 본진으로 들어와라 이거죠. 본진으로 들어오면은 넓은 지역에서 이제 뭐 스퍼닝풀이라든지 이런 거 쏘고 있을 때 뒤쪽에서 뮤탈리스크와 저글링이 둘러싸겠다라는 예, 이런 의도인데 변기섭 선수도 그걸 간파하고 더 이상 가진 않아요. 아, 예, 그러면서 자신은 멀티하고요. 예, 지금 원래 저그가 그 테란이 조이기를 시도했을 때 이기는 시나리오는 멀티가 남아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서 병력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 예, 조용호 선수 안 좋네요. 변기섭 선수 심리전 상대편이 들어오라 들어오라 할 때 또 안 들어가고 안 들어왔으면 할 때 들어가고 타이밍 좋습니다. 변기섭 상대편 저거. 예, 지금 이레디에잇을 개발하고 있는데 네. 사이언스 배슬도 하나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저거 이레디에잇 또 개발 딱 돼갖고 예, 이레디에잇 한번 뮤탈리스크 딱 걸면은 저거는 좌절감 한번 또 느껴지죠. 네. 자, 병력들. 아, 앞서보다 두 배 정도 모아서 진출합니다. 변기섭 선수. 그리고 네. 아, 어쩔 수 없이 빈집털이를 지금 예, 하려는 생각 같네요. 네, 자, 조용호 선수 상대편에 자, 빈집으로 들어갑니다. 변기섭 선수는 대부대가 귀환합니까? 귀환합니까? 대부대가 미니맵을 보면 예. 이름으로 귀환. 지금 조용호 선수의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저것이. 네. 아, 병력이 물론 본드 쪽에 있긴 합니다만 벙커도 있고 아, 그대로 공격해보는 조용호 선수. 일부의 병력들은 귀환하고 일부의 병력들은 대기 막아내겠네요. 네. 변기섭 선수. 아, 상대편에 변기섭 선수 주력 공격이 올 때까지 가급적이면 많은 최대한 피해를 줘야 되는 병력 배사가 지금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보내죠. 네. 아, 이거는 거의 이 타이밍에 승부가 갈린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본진 쪽에 있는 병력만으로 상대편 주력 병력을 모두 소모시킨 변기섭. 예, 조용호 선수도 다소 무리라는 거를 알면서도 예, 강력하게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네. 같은 경우는 예. 더 큰 파도가 밀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아, 거기다 공격력까지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이 타이밍. 네, 올라가도 언덕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소수의 저글링들이 역경 두드립니다만은 본진이 문제입니다. 예, 지금 타격 좀 주고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였는데 변기섭 선수 예. 뭐 병력 안 빼죠. 네. 잘하는 것이죠 지금으로서. 네. 히드라리스크 몇 기가 전부 아래쪽에 익스트랙트 공격하고 있는 변기섭 선수. 저 마린들이 모두 불을 뿐. 아, 녹였죠. 태워버렸습니다. 태워버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아, 예. 항복선언을 받아내는 변기섭 선수. 조용호 선수 1패를 기록합니다. 변기섭 선수와 조용호 선수의 8강 첫 번째 경기 변기섭. 아, 지난해 우승자답게 16강 3승 8강 첫 번째 경기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